결혼했어? 아. 잘생겼어요. 얼굴 보고 내려나 봐요, 좀. 다들 잘생겼네. 잘해주길 빌어야죠. 잘생겼어. 보조개가 매력적이야. 잘생긴 만큼 또 야구도 잘하면 더 멋지지 않을까. 아직 따로 인사는 못했는데, 화이팅. 귀엽게 생겼어요. 잘할 것 같아요. 일단 좀 에너지가 좀 밝은 에너지인 것 같고 팀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. 영어로 소통 가능해요? 안 되죠. 쟤도 한국말로 소통 안 되잖아요. 네, 똑같죠. 아, 알겠습니다. I don't. We need to go back and look it up because I can't remember. Because I faced him for like. I don't know, maybe 3-4 years, so I don't really remember. We both had a battle, I'm sure. I don't remember. So I guess it couldn't have been that good. So you're using your chopstick and you're really good at it? I don't know about really good, but I try. Did you learn from somewhere? Or? My mom when I was really young, but just like for fun. And then I've been using them at home every day. Practice. Just funny. Is that your writing? Is that his writing? 내가 쓴 거 아니야. This is perfect. I wanted to. 야 이거 반대편에 영어로 하나 써주라 그래. 한국어가 더 좋대. 아 그래? Thank you. Thank you. 오늘은 첫 홈런 쳐서 첫 홈런 또 받으라. 높이 쏘아 올렸습니다. 제너의 타구 멀찌감치 멀찌감치 넘어갑니다. 아 그럼요. 좀 더 가볍게 라이트하게 컨택 가능하죠. 영어는 뭐 가벼운 이제 스몰 톡 정도는 오케이 하니까. 왜 어제 청경기 전 청경기 뭐 의미가 있습니까? 의미가 없죠.
그쵸, 저 개인적으로는 의미 있죠. 1군 처음 올라왔을 때 진짜 1경기만 1군에서 뛰고 은퇴하자 했는데 저 처음에 프로 입단했을 때 목표가 1000경기 1000안타 100홈런이었는데 두 개는 달성했네요. 1000안타는 내년에 아마 가능할 것 같고 행복한 인생이죠. 성공한 인생이라기보다. 두산도 권희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. 박정우와 권희가 투타 맞대결. 와. 아, 이거 엄청 생각보다 가까워 보여가지고 타자분들이 어떻게 치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더 자신감 있게 직구를 던져야 되지 않나. 엄청 125km 날라가는데 엄청 빨라가지고. 오. 그런데 그게 제 실력이에요. 아. 실내에서도 삼진이에요. 원래 메이저리그도 보호구 안 차잖아요. 아. 보호구 차면 투수한테 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. 아. 농업을 맞아봤으면 얼마나 아프다. 그러니까 삼진 잡고 내려오면서 아싸 신난다 하고 내려왔는데 타자 나간다고 해서 더 신났어요. 오. 관중 관심이 좀 바뀌었구나. 이게 머리 큰 사람. 빈이 형 머리 크면 먼저 거 잡아먹힌다. 이게 친구식 찍어줘. 좀.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뭔 소리야? 잠깐만. 이게 친구식. 머리 큰 사람이. 일단 내가 제일 먼저 잡고. 야, 기아 조심해라. 그러니까. 내가 제일 먼저야. 다리 짧고 머리 크고. 제가 살짝 관중이랑 그래서 창기랑 저랑 성격이 비슷해서 조용한데 그 친구 한 명이 조금 네, 아주 그냥 사진도 원래 저희 잘 안 찍거든요. 그 친구 때문에 찍은 거예요. 창기랑 저랑 절대 못 찍어요 사진. 친구분이 궁금하네. 대학교 때 조금 야구 안 하고 개그맨 했었으면 됐었어요. 저희 배우스님 섭외해주세요. 섭외요? 네. 어, 걔는 무조건 나올걸요? 진짜로? 그 해바라기 영화 아세요 혹시? 네. 오태식 그 성대모사로 옛날에 페북스타 한번 했거든요. 진짜요? 네. 우와, 세 분이 서로 친한 대학교 친구들 친한 애들 많은데 걔 다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자주는 못 보고 이제 그 친구도 서울에 있어서 창기도 서울에 있고 저도 서울에 있으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셋이서 좀 많이 보게 된 거예요. 그 친구가 주도 많이 해요. 항상 약속 잡는 거예요. 그 친구 때문에 보게 되는데 이거 올라가면 제가 그 친구한테 보낼게요. 어, 좋아요. 야, 너 베어스 TV 나와야 되겠다고. 네, 샤라웃 했다고. 네. 근데 걔 나온 뭐예요? 갑자기 오태식 성대모사 한번 하고. 한번 섭외해야 되겠네. 그래, 아마 좋아할 거예요, 여기. 스윙선수랑 두 분이 다 서울 건대를. 저희 만날 때마다 그 얘기 하거든요. 그래갖고 그거 제가 유튜브 보고 그 LG랑 저희 경기 했잖아요. 끝나고 밥 먹었는데 그 얘기 했어요. 그때는 진짜 서로 다 서울인 줄 알고 당연히 서울인 줄 알고 했는데 갑자기 저는 충주 가라길래 충주에서 그냥 면접 보고 당연히 서울인 줄 알았는데 계속 충주더라고. 창기랑 만나면 그 얘기를 매일 하고 만날 때마다 서로 많이 담아두고 있어요. 아, 뭐 유니폼 없다고 제 거를 하나 들고 가던데요. 아, 그냥 하나 주세요 해가지고 그냥 하나 남는 거 줬어. 아, 깜빡하고 빨래를 안 내가지고. 티나요? 네? 티나요? 일반 사이라고. 아. 장기주장이 좀 센 편이에요. 조심 같은 거지? 어제 타석에서 뽑았어요. 너무 아쉬웠어요. 아, 아쉽다는 거야. 어차피 그냥 나갔어도 그냥 서 있을 거긴 한데 첫 데뷔할 때 나갔어야지. 첫 스윙 쳤어야 돼. 안 먹는데 뭐 말뿐 말이야. 첫 스윙 던지지는 않다. 차라리 가만히 서 있다가 킥 던지는 게 나에게 형한테 낫지. 그 앞에서 공 던지고 이따 들어왔잖아요. 혹시 올라가서 들어왔죠. 그래서
에어컨 방 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준비해야 된다. 그때 막 여러 의견이 다 있었어요. 나가던데 카메라. 네, 그래서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헬멧 쓰라고 해가지고 빼짱갑 딱 왼쪽 딱 끼니까 끝나더라고요. 그러면 보고 아니요 오른쪽에 계세요. 근데 사람들이 막 왼손에 오른쪽은 되도록 맞아도 되는데 바로 왔어요. 오른팔은 되도록 맞아도 되는데 왼팔은 맞아 안 된다고. 양쪽 다 끼고 나가라고. 두 개 다 막 하라고. 네. 야 여기 다 쳐 여기 왼팔. 왼팔이 쳐야지. 왼팔이 쳐야 이거. 아 몰라놨어요. 몰라 그때도 진짜 왼쪽에 끼워야 되나?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오른쪽에 끼워야 맞는 건데 근데 투수라 진짜 그래야 되나? 이게 저한테 안 던지겠죠. 먹자. 먹어요, 저기. 맛있게 드세요.